저출산이 더 심해지고 이대로 연금이 고갈된다면 결국 이 모든 게 미래 세대의 채무가 되겠죠.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 아이가 그 짐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한 순리인데요. 아이를 갖지 않고 딩크족이 된 부부가 늘어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시며 취업이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연금의 부담까지 그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심리가 자연스레 저출산과 연결된다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 교육, 연금 이 세 가지 분야의 개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이고 각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개혁 중 가장 먼저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건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소득 대체율 조정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출됐는데요. 조금 단순화해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까지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63세에서 66세, 67세, 68세까지 늦추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익률은 0.5%, 1%로 올리는 안을 정해 연금개혁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는데요. 소득 대체율을 현행화할 것이냐, 상향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유지의 최선의 방법이 선택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앞으로 연금개혁을 시작으로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미래 세대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겁니다. 성공적인 개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테니까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3대 개혁. 이제는 단기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보다 양육기관 확충 등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를 늘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텐데요. 젊은 세대, 노년 세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3대 개혁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